자, 39번. 39번은 제목이 뭐냐면, We have forgotten how to use non-verbal cues. 해서, 우리는 잊었어. 뭐를 잊었냐면, 비언어적인 그러한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잊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는 언어라는 게 없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랬겠지, 이제 뭐, 수렵,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 활동을 했던 그 아주 아주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언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야, 뭐 덮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그 비언어적인 이런 신호를 사용을 하면서 했겠지 그치? 우리 물론 지금도 이런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facial expression 해서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따로 학습하지는 않지 지금은 그치? 말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분석하고 이러는 데만 익숙하지 비언어적인 신호를 따로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거나 학습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점점 여기 지금 현재 완료가 쓰였으니까 잊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문장 중간 부분에 with 구문이 나오는데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ing나 pp 또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가 나와서 명사가 요구하면서 또는 명사가 이렇게 된 채로 명사가 성형사 형용사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구문 나오면 잘 봐두고 자 그래서 문장 한번 시작해보자. 자, 그래서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could survive only by consistent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non-verbal cues. 자, 열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수렵 또는 gather 모으는 거니까 채집하는 ancestor 조상들은 c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는데 오직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즉 constantly 꾸준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또는 전달하면서 생존을 할수 있었다. With another 서로서로 말이야. Through non-verbal cues 뭐를 통해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말이야. 자, developed over so much time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that is how the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and gestures became 생략돼 있고 so elaborate 여기까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주어가 얘인데 여기에 PP 형태로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과거분사 구문인데 얘 여기에 ing를 쓸래 또는 PP 형태를 쓸래라고 결정을 하려면 빨리 이 develop 되는 이게 develop이라는 동사가 행하는 주체를 빨리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dash 주체거든. 그럼 이 dash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얘가 이제 이 dash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인 신호들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발달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PP 형태가 쓰였어. 그래서 너무 낙서했다. 그래서 발달이 되어져서, 그지? over, 다음에 시간 개념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하기 전까지? 언어가 invention, 발명되기 전까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언어적인 신호들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how, 방식이다. 여기서 이 관계부사는 how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the way, 요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같이 못 써. 그래서 방식이다.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의 얼굴이 so expressive, 매우 표현적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어. And 그리고 gesture. 그 몸짓 역시 elaborate 정교해지 매우 이제 정교해지겠지 그치? 서로 그 몸짓이나 얼굴 face expression 가지고선 이제 서로 의사 전달을 하려다 보니 이제 좀더 표현적이게 되고 좀더 정교해졌다 이런 이야기네. 자 그래서 근데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s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ceal them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continual
끊임없는 desire,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욕망은 어떤 욕망? 투부정사나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네.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욕망.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need, 욕구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구냐면, 이 다음이 가리키는 건 여기 our feelings고, 그래서 감정을 conceal, 숨기려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어. For 적절한 어떤 사회적 기능에서, 뭐, 우리가 무조건 다내 감정을 이렇게 다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감정을 감춰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with 나왔네. With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우리의 이 내면에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다음 감추려 하는 욕망, 욕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counter forces가 이두 개의 욕망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서, we cannot completely control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 이두 감정이 감정을 전달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참으려 하는, 감추려 하는 그런 욕망. 자, 근데 이 통제할 수 없는데 무엇을? 이만큼을 우리가 전달하려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이 w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지. 그래서 the thing which랑 바꿔 쓸수 있어. 자, 다음. 그래서 our real feelings, 우리의 진짜 감정은 continually leak out, 끊임없이 leak out, 새어나와 in the form of gestures, tones of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posture. 해서 어떠한 형태로 자꾸 새어나오냐,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톤이라든지 얼굴 표정, 자세, 이런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가 completely control, 완전하게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마무리 간다. 자, 그래서 we are not trained, however,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그래서 우리가 are trained, 훈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되지 않아. 뭐 하도록 훈련되지 않냐면, 에그그 to pay attention, 집중하도록 훈련되지는 않아.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의해서 말이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선, 야, 표정을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런 의미야, 뭐 저런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 자, by sheer habit, 그냥 순수한 습관에 의해서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우리는 그냥 고정시켜. 뭐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그냥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말이고, while 뭐뭐 하면서 also 또한 thinking about what we'll say next.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에 focus on 하고 fixate on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 하냐면 생각하는 거야. 내가 next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에 집중을 하더라. 자, gesture나 이런 그 non-verbal cues, 그 신호에는 집중하지 않고 non-verbal적인 거에. 그래서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이것은 앞문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요 that은 명사절 that으로 보어 자리에 와 있네. 그래서 봤더니 we are using, 우리는 사용한다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의 뭐 small percentage, 그 작은 정도만 사용 중이더라. 즉, 우리가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은 이런 verbal cues, 즉 말로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non-verbal cues, 그 비언어적인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verbal cues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었네. 자, 여기까지.